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마나우스 아마존에서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골리앗 버드이터 타란툴라를 한번 채집해 볼 겁니다. 여기서는 찾을 수는 있는데 굉장히 극히 드물게 찾을 수 있다 해서 오늘 타란툴라를 찾는 겸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을 함께 보면서 열심히 타란툴라 초점 포커스로 해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자 더도 말고 가볼게요. 갑니다. 숙소 바닥이 콘크리트예요. 낮에 보니까 굉장히 물이 많이 떨어지는 약간 어떤 구조물인데 이런데도 붙어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잠시 보고 있습니다. 붙어있다라는 거는 바로 개구리. 제가 유리개구리를 한번 찾고 나니까 여기서 사는 이제 트리프록에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또 어떤 트리프록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같이 찾을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메뚜기인데 약간 우리나라 벼메뚜기랑 비슷합니다. 이제 색깔이 좀 이쁘네요. 아 이게 등화 채집을 벌써 켜놔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좀 독특한 게 있었거든요. 없지? 아 여기 사마귀 부치. 우리나라에도 사마귀 부치가 있잖아요. 여기도 역시나 아마존에도 있네요. 날풍비. You know the name, right? 이름 뭐예요? 이거? 거절이인데. 와 왜 이렇게 커? 예쁘다. 네. 우와. 저 이만한 거절이는 처음 보는데. 와, 아마존의 거절이가 진짜 크네요. 이제 산으로 정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골리앗 타란툴라가 우리나라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버건디 골리앗, 블론디 골리앗, 핑풋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제가 듣기로는 블론디 골리앗을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들어봤어요. 개구리. 오. 자, 꺼내주십시오. 잡아볼게요. 오, 빨라요. 어떤 트리플록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벽에 달라붙어 있는 거를 우리 현식님이 잡아 놓으셨습니다. 와우. 너 혹시 배 봐봐. 유리 개구리인지 아닌지. 아이, 좀 놔둬봐. 어허. 놔둬봐. 으이씨. 유리 개구리 아니구나. 와, 그리고 딱 봐도 나뭇잎 닮은 여치 종류 같아요. 잡았다. 어디? 어디? 여기. 정갈이에요? 아, 개구리다. 미어캣? 아주 끈적끈적한 액체를 몸에서 분사하기 시작했대. I'll give it to you for it. No poison? No. No? 하지만 안 나는. 오, big eye. Look at the hands. 트리프록이네. When it grabbed me, it was like Velcro. 이게 발바닥이 약간 밀키프록처럼. 오. 눈이 되게 신기하네. 오 개구리 눈이 되게 이뻐요 애들이. 아 나한테 점프했어. 지금 보면은 아 야 이거 보세요. 아 또 다시 보니까 정겹네요. 얘네들이 설명을 한번 해드리자면 입궁개미인데. 실제로 이렇게 잎사귀를 들고 가서 둥지 안에 쌓아서 자기들이 오! 이 거미가 사냥한다. 스파이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다가 사냥하려고 막 그러거든요. 얘네가 이제 잎사귀를 모아서 이제 효모를 잎사귀에 묻혀서 이제 버섯을 키워서 버섯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독특한 개미입니다. 지금 안나가 또 뭐 찾았어요? Get ready to film. Get ready. 오 마이 갓. 와 진짜 크다. 오 여러분 보이세요? 지금 여기 위에 애가 엄청 승질내는데 소리가 엄청 나요. 지금 머리를 떨면서 굉장히 큰 소리가 지금 나고 있거든요. 잠깐만 소리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네, 들리시죠? 이게 지금 낙엽이랑 이런 나뭇가지, 나무 껍질에서 이제 진동에 의해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와, 신났어. 아, 피났어, 쌤. 아, bleeding. Oh my god. 와, 지금 물렸는데 피나. 와. 지금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친구는 이제 아마존에 있는 굉장히 큰 흰개미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불을 꺼볼게요. 원, 투, 쓰리. 우와 우와 이 정갈을 이렇게 UV등으로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CG가 아니라 진짜고요. 지금 아마존에 있는 정갈 중 한 종류 성체급을 지금 찾았습니다. 와, 이거 딱 키잖아요? 그 순간적으로 이 UV 때문에 색깔이 어느 정도는 순간적으로 발광을 해요. 와, 신기하죠? 야, 오늘 하는데 재밌다. 정갈도 많이 나오고 타란툴라 벌써 나왔어. 근데 중요한 거 오늘의 초점은 바로 골리아투스입니다. 골리앗 버드 이터.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타란툴라 종이이기도 합니다. 오, 여기 레드 스켈레톤이 많다. 여기도 레드 스켈레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봐봐요, 이안. 오, 와, that's cool. 손 잡았어 방금. That's awesome. This one is spider. Oh, 어, 이게 it's 또. A circle. It's a circle. It's like to catch fish, you know, but of course insect. 아, 이거 뭐야? 여러분들 알려주세요. 왠지 골리앗 타란툴라는 왠지 금방 있을 것 같은데. 아, 제발 나와줘라. 근데 골리앗은 사이즈도 크고 해가지고 보통 배회성이 많거든요. 은신하는 골리앗들은 사실 좀 적습니다. 주변에 이제 지형지물 이용해서 잠깐 은신을 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그냥 막 걸어다녀요. 궁금합니다. 어떻게 있을지. 와, 옐로우 색깔의 거미가 있어요. 이게 되게 무섭다. 도망쳐. 와, 밀리패드다.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사이즈는 크진 않는데. 트라이 투 파인드 더 네스트. 야. 아, 메이비. Sometimes they roam. I find it here. Oh. I'm trying to. Else. 와, 이게 엄청 크니까 혼자 다니네 정정개미가. 오. Here. No. 와. You see, it went through my finger immediately. That's the worker. Worker size. Yeah. What is this? I'm gonna release this one. Yeah. 일개미라고 합니다. 일개미도 커요. Really big. Look at that head. Be careful. Oh my god. Okay, let's try. 아, 나, 아. It does hurt. 아, it does. 지금 손에 물려 있는 상태로 지금 저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Front legs are golden. Oh, yeah, they are. Look, some insects. Oh, they develop inside. Still there. Ah, still. Doesn't let go. Yeah, I'm gonna try and see how long it stays. If it lets go eventually. I bet it will never let go. I think it's gonna die. Okay. Wow. No, I don't think it's too big. You got it. Yeah. Ah. Right there. Oh, 저기 있다. Oh, 색깔이 딱 보여. It has some mites on it. 아까랑 발견했던 정갈이랑 좀 다른 건데. 스콜피언. 야. 오. Watch out, because it only has that leaf to run. 오. 뭐지? 와. 자세히 봐봐. 진짜 멋있다. 거의 프라모델 급인데? Okay, get a bit further away. 좀 더 나오래요. 위험하다고. 아, 크다. But you can see the modified leg? Modified leg? So it's short. It's two cents. That's why they call it whip scorpion. Whip. So this would be the whip. 정갈이라 불리는데 뒤에 게 채찍처럼 길어서 그런지 감각기가. 오, 오, 나랑 교감하고 있어. It has no venom or anything. 악수. But strong. It's strong. 오, 두 개 한다. 악수. Look. Oh, cool. 오. 안나 또 잡았어. 와. So, they try to run them very fast, but once you grab them, they become immobile. Immobile. 엄청 빠르죠. Look at that. And you can grab it yourself. It won't hurt you. You can open your hand. Faces and all. But it's very, very safe. 잘 가라. You want a picture? 오.
자, 여기는 지금 좀 잘 되어 있는 길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막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그냥 목이 많고 그냥 덥고 약간 그런 느낌? 근데 골리앗을 찾으려면 좀 더 이런 바닥보다는 낙엽이 많고 우거진 곳을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약간 저는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다양한 생물들 보면서 지금 너무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You wanna come give the talk about the tower? 오, 신기하다. The cicadas, they go underneath. Yeah. And they build up the tower, so they dig. Ooh. Wow. I think I saw a baby goliath there. 진짜 부드러워. 어떻게 이렇게 매미가 이렇게 한다는 거지? 신기하네. Oh, very big size trapdoor. Oh, trapdoor is a big one. What is it? Oh, 문 닫았어. Open your door. Press it too much. I just want to open. It pulls back. Man, it's really strong. It's holding on the door. Whoa! I got it. It's fine. She's gonna make it again. So this is all the silk, you know, like the web. Yeah. Where did it go? Where? Just sit that way. Do you see it? 갈 색깔이라고 했는데 시카타 Like something is help. What if they... Oh. No, I got shy again. 무슨 타란툴라까? 이 멕시코 would be so easy to do this. You just do this, no skill needed, and they would come out like... Very thick beaker. 오, 이거는 왠지 골리앗 딱 있게 생겼네. 이게 지금 굴을 만들었거든요. 이건 뭐지? 와, 색깔이 되게 특이합니다. 아까는 진짜 골리앗 타란툴라가 있을 만한 그런 굴인데 어떤 작은 동물, 뭐 그런 동물의 은신처였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얘가 되게 싸놨대요. 바로 오. Not very aggressive this time. 경계한다, 경계. So, look at that. Look at that. Oh, yeah, yeah. Very nice. Very true. Run! Run! Beautiful.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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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Oh! Still attacking it, right? Yeah. 이거는 이제 미국에 사는 성훈 씨한테 배운 건데, 이거를 손을 이렇게 넣어요. 이거를 길을 따라가야 된대요. 왜냐면 부시면서 그냥 파면은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손톱으로 물리지 않게끔 방어하고 후에 찾으면 된다고 하는데 여기가 건기여서 그런지 땅이 안 빠져요. 아, 성훈 씨. The ground is too hard. 와, 이게 좀 트랩도어의 집 문인데 진짜 이렇게 이끼로 덮일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응신해 있어서 그런지 그냥 구분이 안 가요. 그냥 오, 야 트랩도어 찾았어. 크다. 빅 원. 어, 닫았어. 아. 오. 오. Look how strong. Look how strong. Incredibly strong. 오. Beautiful. 와. 와. 스탬프? 스탬프 트랩터? 와, 진짜 대박이다. 와, 그래서 찍혔어. 아, 그 다음에 굉장히 큰 유리개구리 한 마리 또 찾았습니다. 지금 발이 젖던 말던 그런 유리개구리를 향해서 가고 있고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와, 오, 얘는 어제랑 색깔이 좀 다릅니다. 와, 암컷인 것 같은데요? 잠깐 이렇게 하고 자, 자연에 있는 유리개구리입니다. 잡았어요! 오케이! 네트 거기 여기 옆에 보이시죠? 와, 잡았어요. 오! 안돼! 안돼! 친구야! 잠깐만! 색깔이 좀 다르죠? 그러게? 갈색인데? 네! 아,
자, 배가 잘 보이잖아요. 이걸 보고 싶었어요. 네, 와. 이게 위일 거고, 이 아래쪽이 이제 소장일 겁니다. 근데 이게 암컷인데, 수컷은 좀 더 작아요. 여기 위에 하얀 거,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맨 위에. 이게 심장. 되게 작은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알차면은 초록색 알이 여기 배에 차거든요. 와, 유리개구리 참 이쁩니다. 보면 볼수록. 와, 눈방울. 어, 눈방울 너무 이쁘다. 반갑다, 야. 아하. 야, 이게 심장이 하얀 색깔 되게 잘 보인다.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나중에 알찼을 때가 더 보기 좋은데. 되게 반투명한 게 되게 신기합니다. 오, 진짜 눈꺼풀이라고 해야 되나요? 황색이. 진짜 이게 되게 형광색의 색깔이 너무 오묘하게 이쁜 것 같아요. 사이즈가 생각보다 커서 신기하다. 이거 좀 작나요? 이거보다 훨씬 많이 작은데 이렇게 완성체급은 처음 봐요. 오, 잘 살아라. 그리고 어제 흰개미를 봤는데, 와, 진짜 이렇게 큰 흰개미는 본 적이 없습니다. 호주나 이 동남아 쪽에 살아가는 흰개미들이 그냥 여왕개미가 굉장히 이렇게 커가지고 이제 난소 발달로 인해서 좀 신기하다 이런 건 봤었지만, 이 병정개미 자체가 이렇게 큰 거는 저도 깜짝 놀랐고 또 봤는데 너무 놀랐어요. 아마존 편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우리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진짜 아마존은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자연은 웅장하고 위대하고 굉장히 굉장히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새생이라고 느낍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